네, 오늘 오피셜 이슈톡 함께하실 분 인포스탁 데일리의 기업정책연구원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 네. 좀 그 외국인 기관 수급 조금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참 우리 지난해만 해도 10만 전자를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지금 6만 전자인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을 삼성 임원진들도 좀 네.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지금 총동원해서 뭐 좀 하락세를 좀 막아보고자 네.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뭐 썩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 좀 짚어볼까요, 우리? 아니, 근데 이제 임원 뭐 총 동원령이라 하지만 이제 사신 분의 숫자로 보면 21분이 사셨어요. 그리고 네. 뭐 최근에 21분이 한꺼번에 산 게 아니고 3, 4월 달에 지금 13명이 사고 그쵸? 나머지가 이제 네. 이렇게 나눠서는데 전체 뭐 해봐야 5만 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임원진에서 뭐 공시한 내용을 보면 네. 우리 이제 경영진의 주식 매수는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은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이탈이 제일 크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최근에 보면 뭐 업황도 좀 안 좋고 네. 파운드리 경쟁 심화됐다. 사실 지금 뭐 TSMC를 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 기술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GAA하고 3나노 지금 뭐 많이 램프업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못 미치는 현상. 그런데, 네. 그런데 네. 삼성전자의 주식은 또 주가는 사실 단일 기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IT 뭐 성장성이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사실 코스피 인덱스 그 자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의 체질을 오롯이 반영하는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은 달러 강세거든요. 네. 달러 강세가 되니까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조차도 지금 뭐 거의 5%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3분기까지 이런 강한 모멘텀을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장의 전망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네.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반등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 전자의 공시 내용을 뭐 우리가 오롯이 믿을 건 아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 한국 모든 인덱스를 받아주는 코스피 인덱스를 받아주는 대표주라 그러면. 뭔가 지금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좀 진척이 굉장히 더디고 특히 이제 뭐 한 가지 지금 뭐 전체 이런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성장주, 삼성이 성장주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친다면 네. 성장주는요 사실 호황 때 사는 게 아니고요 불황 때 사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장주는 지금의 최고점이 지금 나중에 올 다음번에 올 최고점의 시작점일 뿐이다. 근데 하여튼 장기 투자를 성장주를 통해서 이제 많이 뭐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뭐냐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장기 투자 성장주에 대한 것이다. 아주 뭐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구안이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거 우리 매번 듣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고. 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신 뭐 전체적으로 모으시면은 지금 성장주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이 뭐 주식들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는데 네. 대개들 보시면 오를 때는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내려올 때는 네. 운이 나빠서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사실 오를 때는 운이 좋아서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 거고 네. 내릴 때는 실력이 없어서 이 주식이라는 건요 팔고 싶을 때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시기는 잘 사시는데 항상 이 매도 타이밍에 조금 문제점으로 해서 여러분 손실을 보고 계신데 다시 한번 성장주의 시작점은 불황이고
지금 뭐 불황의 문턱에 있느니 없느니 논의가 있을 때 좋은 지금 투자 기회라고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측면인 거죠. 근데 그래요. 지금 뭐 삼성전자 워낙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상황이 지금 맞지 않으니까 좀 매력적인 구간에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 지난해 10만전자를 기대하시고 들어온 그렇죠. 500만 네. 우리 주주분들 좀 물려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인내심이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뭐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같이 올라탔지만 지금 뒤늦게 탔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면 경쟁사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 TSMC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삼성의 반도체 위탁 증산했던 그런 맡겼던 기업인데 요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력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제 동종업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엔비디아가 108%, 네. 그다음에 TSMC가 14%, 인텔 2%인데 삼성은 마이너스 14%. 같은 매크로 조건 하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때면 그렇다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고 뭐 파운드리 경쟁 뭐 외국인 투자 이 얘기를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공시에 담을 게 아니라 뭔가 내 주변이 잘못됐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왜 동일 업황에서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분석을 내놔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못 봤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하고 가장 동조화를 커플링을 잘하느냐를 봤더니 네. 중국 IT 수요 증감률의 오르고 내림에 거의 비슷한 궤적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3월 중순부터 봉쇄에 들어가는 그런 중국 경제를 바라봤을 때 사실 삼성 주가가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중국의 IT 수요가 떨어질 때랑 같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면 업황 개선에 대한 선행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삼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건 뭐 진짜 이제 신의 영역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확실하게 경기 지표를 선행 지표가 호실적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꼭 일어나야 돼. 우리가 컨트롤은 못하지만 일어나야 될 일이면 뭐냐면 원화 약세가 피크아웃을 한번 쳐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300 간다고는 믿지는 않지만 1300을 한번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뭐 삼성전자만 보면은 뭐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1300 뚫으면 이건 피크아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려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네. 경제의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라든가 회복력을 봤을 때는 1300이 피크아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왔었으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어쨌거나 삼성 내부에서의 이제 이 관련된 조치들을 이제 가능성이 있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의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그것들이 다 이제 우리 주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여러분들 아시는 듯이 뭐 M&A라든가 여러 가지가 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야, 삼성전자 뭐 20분이 21명이 5만 주 산 걸로 이거 오른다. 이거는 뭐 우리 굉장히 진짜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분명히 메시지는 이렇게 내려고 그랬죠. 자, 삼성전자의 경영 진진이 책임 경영 뭐 그런 거 떠나서 자, 이제 주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이 삽니다. 이 메시지인데 전달은 확실히 안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왜 그렇게 슈퍼사이클리가 나왔으며 네. 또 업황 우려, 근데 실제로 뭐 삼성전자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렇죠. 업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또 지금 뭐 잘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도 반도체에서 많이 지금 적자폭을 줄인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어떤 판도가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삼성은 이제 메모리 쪽하고 파운드리 쪽 주력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지금 판도가 많죠. 바꾸고 있는 분위기 네.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럼 삼성을 분석할 때는 1번 제일 먼저 보는 게 DRAM에서의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뭐 확고부동한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12나노 D램에 이제 EUV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격차는 벌어지는데 지금 2분기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의 3나노 지금 공정을 양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램프업은 잘 되고 있으나 또 뭐 다른 파열음도 지금 들리고 있고 네. 이러는 사이에 TSMC 그냥 손 놓고 놀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아닌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급처들이 조금 이제 도망가는 공급처들이 생겼죠. 네. 그래서 퀄컴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부분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조금 주가에 지금 뭐 반영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높으면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전교 3등으로 떨어지면 학교 내 뉴스예요. 그렇죠. 근데 전교가 네. 꼴찌에서 두 번째가 꼴찌 되는 건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들을 했을 때 좀 민감하고 과도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대장주로서의 삼성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부분이고요.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보시면 미래 수종 사업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해요. 뭐 메타로 가겠다, 메타버스 하겠다. 그렇죠. 뭐 근데 네. 최근에 삼성에서 다른 미래 성장 수종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냥 반도체 계속 잘하겠다. 뭐 이런 로봇 얘기도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뭐 네. 가끔 나오는데 이게 어떤 공식화되는 부분들이 없죠. 그렇죠. 자동차로 네. 나갈 거냐, 전기 자동차 할 거냐. 그런데 이제 하나 이제 공식화된 거는 21년도 1분기에 우리가 3년 내에 의미 있는 지금 M&A를 하겠다. 네, 네. 그럼 M&A 하는데 이것을 다른 업종으로 갈 거냐, 아니면 동종 업계에서 뭐 하느냐, 그건 뭐 이제 삼성의 선택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앉아서 뭐 웅웅 울고 있는 124조를 빠르게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길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너튜브 함께 해주시는 분께서 주식은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한다. 오늘의 명언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에 머무르고 있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지금 괴리감이 있다 보니 지금 네.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건데요. 뭐 확실하게 사실 주가 올릴 수 있는 것들 뭐 M&A도 당연히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 소각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뭐 우리 유튜브에 계신 분도 소각은 어림없어 보인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각이지 임원은 개인 자격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각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미국에 이런 대형 기술주였다면은 벌써 M&A에서 주가 관리했죠. 근데 먼저 지금 성난 5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아픈 가슴을 좀 달래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것들을 가셔야 돼요. 배당을 많이 한다든가 네, 네. 뭐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TSMC가 네. 일부 주식을 지금 뉴욕 증시에 지금 상장해갖고 아주 재미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이 주가 방어라든가 주가 관리에는 굉장히 좋은 자 만약에 뉴욕 증시에 일부 주식을 삼성전자가 상장을 한다면 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게 다 높아져야 되거든요. 관리 체제가.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주주들이 지금 신뢰를 갖고서 더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외국인들 지분이 4% 거의 5% 정도가 지금 빠져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달러 강세라는 우리가 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달러 강세라는 이유만으로 팔아야 되는 삼성전자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